여러분, 오늘은 제가 협찬을 받았어요. 정확하게 이게 무상협찬 제공이라 그랬는데, 그동안 뭐 여러가지 제안은 왔었지만 제가 거절을 해왔거든요. 많진 않았어요. 한 5개?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, 그런 제안들을 왔을 때 왜 거절했냐면, 뭐 요구가 많아. 뭐 해달라. 좀 그런 게 싫더라고요. 아, 그냥 자유롭게 그냥 제품만 맡기고, 자유롭게 리뷰나 뭐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,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 거절을 했는데, 요거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더라고요. 자기 회사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런 게 장점이다, 이런 게 장점이다 설명한다는 것보다는, 요 제품에 대해서, 그 자체에 대해서 알리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이라는 게 유사브롬폰, 혹은 유사라는 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트라이폴드 자전거. 이렇게 지금 자물쇠까지 하나 이렇게 주셨고요. 네, 안장이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. 일단 다 꺼내놓고 생각을 할게요. 마트가 들어있는데, 들어있는 게 뭘까? 뜯어보겠습니다. 별거 아닙니다. 육각눈치랑 전조등 조그만 거는. 아, 이건 별거지. 티티카카 스티커입니다. 요거는 또 뭘까요? 요거는. 네, 가방입니다. 오, 접히는 구조예요. 접히는 구조여서 꽤 괜찮네요. 오, 나쁘지 않아.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. 이거 뭐, 저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만 쏙 보시고요. 저는 티티카카가 마음에 드는 게 뭐 타 브랜드, 일단 뭐 제가 타고 있는 브랜드는 AS가 뭐 프레임이 3년인가 2년인가 뭐 직접 가서 물어봤을 때 2년인가 1년이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, 티티카카는 5년이에요. 5년 프레임이 5년간 보증이 돼서 이런 게 좀 마음에 들고, 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자전거 업계에서 뭐 세계적인 기업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큼 티티카카가 중간 보스급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. 오, 네, 요게 티티카카 큐브 X9이 있고 X10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. 10단이냐 9단이냐 요 차이인데, 저한테 주신 건 아마 10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바람도 꽉 넣어 있고요. 이렇게 아마 검수를 다 하고 주신 것 같아요. 캐리어도 이렇게 장착돼서 왔고, 요런데도 약간 이렇게 도색이 덜 된 것 같지만 코팅이라 그래야 되나? 그건 잘 된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렇게 돼야 더 튼튼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잘 안 깨지고. 이게 완조립으로 보내주는 사양인 거겠죠? 여러분들도 주문을 하면 아마 이렇게 완조립된 세팅이 계속 올 거예요. 괜찮네요. 한번 이제 언폴딩 해볼게요. 오, 요거 힌지? 요 힌지가 좀 되게 부드럽게 되네요. 요게 좀 부드러워. 오, 이거 좀 부드러운데? 오, 왜지? 많이 부드러워. 오, 좋아. 10단 맞고요. 오, 처음에 되게 뻑뻑했는데, 근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숫자들이 써져 있어. 오, 요 레버도 상당히 부드럽네요. 그냥 일반 순정 레버인 것 같은데 꽤 부드럽네. 그리고 건조해. 오, 조이고 나면 부드러운데 조이고 나면 움직이지가 않아요.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타봐야 할 것 같고. 메인프레임 경첩 여기 부분도 되게 부드럽네요. 뭐지? 여기 정렬 잘 맞는지도 확인할게요. 얘는 살짝 아주 미세하게. 그리고 요것도 이질 스탠더도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, 티카카 큐브가 저한테 이렇게 협찬을 요청할 때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, 그리고 10단 모델 말고 9단 모델이 60만원, 그러니까 59만 8천원인가? 그렇게 팔더라고요. 59만 8천원이면 지금 트라이폴드 자전거를 하나 추천해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 티티카카를 할 것 같긴 해요. 뭐 이게 협찬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,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색상도 많고, 제일 큰 거는 티티카카는 일단 5년 보증이 되고, 서비스 같은 것도 협력 업체가 그 대리점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. 아마 그 트라이폴드를 취급하는 국내 그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티티카카가 제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.
그리고 이거 확인해야 되나? 나 이렇게 메인 경추 맨날 흔들렸어가지고 자 지금 풀었어요. 풀었어. 푼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는지. 와 얘는 유격이 없어 아예. 그치 원래 이게 정상이야 이게.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 정도로 오늘은 하고 나중에 요걸 가지고 트래플에서 이거 두 대가 된 거잖아요 얘들아. 혼자 가려고 하니까 막 좀 되게 외로웠어. 원래 제 로망이 여자친구랑 그 요런 트라이폴드 자전거 두 대를 차에 딱 싣고 이 자전거 타는 거였는데 여자친구 없는 대신에 뭐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영상으로 좀 찍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의 알뜰한 쇼핑을 위하여 CCTV 녹화 중입니다. 카드를 카드 끝까지 밀어주었습니다. 주차 정지. 제가 이 TT카가 큐브를 이제 한 달 동안 타봤어요. 요걸 타고 강원도 춘천에 가서 닭갈비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이용해서 그리고 뭐 어린이 대공원에 요걸 들고 갔다가 어린이 대공원은 영상을 찍지 못하긴 했는데 거긴 또 이제 자전거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곳인데 들고 가서 이제 개고생한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TT카 큐브를 많이 제가 활용을 해봤어요. 그러고 나서의 이제 한 달 후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. 우선은 TT카 큐브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9단 혹은 10단 이렇게 단수가 많다는 것. 이 단수가 많으니까 일단 확실히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주행성에서만큼은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만듦새 부분 같은 것도 꽤 좋았어요. 이 도장 같은 것도 이거는 뭐 제품 간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스티카가 큐브의 도장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마음에 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경첩 부분, 뭐 힌지 부분 같은 것들도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페달 같은 경우에는 좀 궁합을 따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슬리퍼를 신고 신으면 딱 정확하게 딱 접지가 돼서 잘 되는데 테니스화를 신으면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. 아 이거 별로다라는 거는 이 부분 리어 샥 부분인데요. 리어 샥이 이렇게 접어놓고 끌고 당길 때 한 번씩 땅에 부딪히는 경우가 트라이폴드는 있단 말이에요. 그 높이가 약간 낮아지는 거지. 왜냐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땅에 다 접은 다음에 땅에 닿으면 눌리는 거잖아요. 그럼 얘가 낮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제 접고 펼 때 되게 이게 잘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려주면서 위로 정확한 높이를 맞춰줘야지만 다시 펼 수 있다는 거예요. 폴딩을 하거나 언폴딩을 할 수 있어요. 뭐 그 부분 말고는 TT카카 큐브에서는 뭐 나쁜 점이라는 건 저는 아직 못 찾아봤고요. 뭐 요런 부분이 땅에 접을 때 걸린다던가 이런 거는 크게 저는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고 자 이제 일단 TT카카 큐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트라이폴드 류의 장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환상이 좀 있을 거예요. 요걸 가지고 대중교통과 연계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아 그거는 절대적으로 힘듭니다. 제가 이걸 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 그랬잖아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어린이 대공원 또 들고 가지도 못한데 거기서 또 이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뭐 다이소 가가지고 자물쇠를 사가지고 자물쇠 샀는데 그 자물쇠 가지고 예비 그 연습한다고 이렇게 한번 묶어봤다가 자물쇠가 불량이 나가지고 안 풀려. 비밀번호 내가 분명히 맞춰놓고 했는데 여기다가 해보니까 안 풀려. 그래서 이 상태로 접은 상태로 집에 들고 와가지고 또 그 자물쇠 자르고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.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.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서 출퇴근에 대중교통과 연계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라이폴드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 같고요. 그렇게는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대중교통과 연계는 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막 타고 즐겁게 놀다가 다쳤거나 힘이 들거나 아 이제 그냥 편하게 집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니까 그때는 무조건 이게 편리해요. 저도 그렇게 활용한 적이 많고요. 뭐 리어사기 타셨다던가
예,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공원에서 묶어가지고 이거 폴딩을 못해가지고 언폴딩을 못해가지고 폴딩한 채로 막 들고 다녔다던가. 그런데 만원 지하철, 만원 버스,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것 같지,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. 그래서 그건 비추고 대중교통과 연계는 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자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. 그 정도고. 다른 장점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접히잖아요. 여기만 열어서 저는 잔디깎기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만 열어가지고 가방 달고 그래서 저는 마트에 장을 본다던가 다이소에 들른다던가 아니면 카페에 접어서 들고 간다던가 식당에 접어서 그 식당 안쪽에다 넣어놓는다던가 이렇게 분실의 위험 그리고 뭐 아까 장 볼 때 쓴다 그랬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카트 대신에 쓴다던가 해는 그런 좀 뭔가의 편의성 부분에서도 엄청 편한다 편하다 꼭 그걸 위해서 사셔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편해요. 좀 멋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연계보다는 훨씬 나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트렁크에 놓고 댕기는 거예요. 이 자전거 그냥 트렁크에 놓고 댕기잖아요. 그럼 이제 차 타고 아 날씨가 좋아 그럼 그냥 공원에서 얘 꺼내가지고 타는 거야. 이게 제일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요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트라이폴딩, 트라이폴드 자전거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. 이게 너무 좋아요. 지금 가을 날씨인데 이제 제가 또 인천 쪽, 부산 뭐 이런 데 가볼 생각이거든요. 그럼 이제 얘를 또 타고 그렇게 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제가 새로운 취미로 루어 낚시를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루어 낚시가 포인트를 찾아서 엄청 걸어 댕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산을 넘고 뭐 이렇게 험지를 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완벽히 이걸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차 어디에나 주차를 해놓고 포인트까지 얘를 여기에다가 가방 달고 의자나 낚시장비 같은 거 이렇게 가방에 세팅을 해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.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제가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이 자전거 타고 계속 제가 인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영상들 찍을 수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 TTCAR 큐브 지금 가격 한 6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야 되지 않나?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요새 전기자전거 자토바이 같은 것들 유행을 하잖아요. 슈퍼73인가? 뭐 그렇게 생긴 유의 전기자전거들 그것들이 뭐 남양주 지역, 제가 사는 남양주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뭐 유행을 안 할 수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. 주차 공간이 없고 차들이 많고 이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오히려 가격은 더 싸고 더 보관 쉽고 가볍고 걔네들에 비해선 뭐 타는 재미는 걔네가 있을 수도 있어 전기니까. 근데 얘도 전기 튜닝이 가능하기도 하고 뭐 잘 찾아보시면 트라이폴딩 중에 그 키트가 있거든요. 그런 걸 장착하셔도 되고 하니까 저는 지금 가격이라면 지출을 하시는 걸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된다. 자전거 자독들이시라면. 네, 오늘의 영상 저는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